여러분 제가 이쪽은 마법의 기초 베이스를 한 쪽이고요. 이쪽은 안 한 쪽이에요. 피부 결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 이 기초 베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인생 쿠션까지 올려버리시면 와 장난 아니야. 안녕. 안녕이래. 반말했어. 어머 빤스 나오니? 어머. 돌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그동안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베이스 전에 하는 기초 케어를 알려달라고 다들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진짜 얼굴에 뭐 된장을 바르고 고추장을 바르고 똥을 바르고 쌈장을 바르든 말든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파운데이션이든 어떤 쿠션이든 마법의 쿠션, 마법의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피부결 업, 지속력 업 기초 베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시카 토너 패드를 저는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예민하신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패드가 되게 허옇지가 않거든요. 다른 패드들은 허옇잖아요. 근데 얘는 허옇지가 않아요. 그 목화솜을 뭐 그대로 쓴? 그러니까 표백제 같은 걸 안 쓴 패드라고 해서 저도 좀 잘 사용하고 있는 패드입니다. 근데 솜 자체가 진짜 부드럽고 화장하기 전에 열감 내려주고 수분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피부 결 정돈해주기 딱 좋은 그런 패드예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실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 성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각질 제거 성분이 이때 보통 토너 패드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각질 제거 성분이 주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성분이 되게 강하지 않은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주셔서 일단 피부결을 좀 순하게 정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로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세럼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넘버진의 꿀광 쫀쫀 세럼. 이거는요, 얼굴에 되게 촉촉하게 먹어 들어가는, 이름대로 꿀광을 얼굴에 주는 그런 세럼이에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랑 파운데이션에 딱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보습용으로 저는 발라주곤 해요.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묽고 얼굴에 금방 흡수가 쫙 되는 이런 세럼이나 에센스를 저는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꼭 사용을 하거든요. 얼굴에 이런 식으로 일단 수분을 잘 먹여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저처럼 눈썹을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샘물. 오! 이거 제 찐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3년 하면서 계속 써왔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초 베이스템. 이거는 진짜 이거를 이길 애가 없어요. 이거 이길 애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거 정말 건성분들이며 지성분들이며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초와 파운데이션 이어주는 딱 브릿지용. 이게 제형이 되게 신기해요. 이거 보면 그냥 세럼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펴바르면 이게 뭔가 기본 기초 에센스들과는 다르게 얼굴에 광이 쫀쫀하게 나면서, 아 이게 매끈매끈하면서, 아 뭐라,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그냥 찹찹 잘 먹게 해주는 접착제 같은 제형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촉촉해요, 촉촉해. 이거는 정말 써본 사람들만 공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얘가 제형 특성상 좀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쌀알만큼 짜서 여기 얼굴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네 군데에 여기에 찍고 흡수시키면서 발라주는데, 보통 이렇게 해주면은 좀 얼굴이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적은 양을 발라놨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발라놓고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레이어링을 하지만 기초 제품들도 레이어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건조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고요. 흡수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피부 아까보다 광 도는 거 보이시죠? 아, 이 제품이 진짜 뭐 윤광 베이스, 이런 뭐 펄 베이스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이렇게 얼굴에 광이 나게 해줘요. 얘는 항상 사용을 해왔고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정샘물에 그냥 아예 전기 적금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냥 아예 돈 넣어놓고 거기서 물크림 필요할 때마다 빼가세요. 나 그냥 대신 그 물크림 받으면 되니까 돈 빼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전용 통장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이제 여기다가 비주얼의 핑크 알로에 글로우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이것도 결 케어 크림이거든요. 피부 결 케어 크림이에요. 근데 사실 저 원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추천할 게 엄청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제형을 가지고 있는 애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왜 기본이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뭐 피부를 되게 벨벳처럼 쫙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피부 결이 정돈되는 느낌으로 얼굴에 보습감을 주거든요. 어때? 부드러워. 그치? 엄청 부드러워요. 크림 자체가 얼굴에 올라가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물크림도 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양 발라버리면은 좀 이따 파운데이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 멋대로 버릇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양 조절을 해가시면서 흡수시켜주시면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나이트 케어 할 때 막 슬리핑팩 올리듯이 이렇게 듬뿍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파바바바 이렇게 발라버리시면은 그거 그냥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저리 밀려버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살살 조금씩 흡수시켜가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헉! 얼굴에 광산 거 봐. 어? 읍스 읍스. 나 피부 미인. 여드름만 빼고. 결미인. 결미인. 그리고 기초 케어 하실 때 이렇게 수분감을 많이 많이 쌓아놓으셔야지 나중에 베이스가 그렇게 잘 안 무너져요. 베이스가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면 피부가 더 빠르게 유분감을 막 생성해내가지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처음에 기초 베이스 할 때 보습감을 탄탄하게 쌓아주셨다면 나중에 좀 지속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피부가 촉촉하다고 계속 오랫동안 지 혼자 계속 착각이라도 해야지 유분을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습감을 탄탄하게 주셔야 돼요. 지성분들이라고 그냥 알코올 성분 가득가득한 막 피지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되게 냄새 화한 그런 토너 가지고 그냥 쓱쓱 바르고 어 나 기름 사라졌어 이제 나 어 이제 나 피부 완전 최고야 이러고 그냥 쿠션 바로 두들기시면 그거는 한 2시간 안에 어떤 쿠션 발라도 무너진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성분들도 좀 유분감이 어느 정도 있는 기초 제품들로 기초 베이스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올리셔도 좀 오래 가거든요. 베이스의 지속력이.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좀 지속력을 원할 시에 이 수분 픽서를 사용을 해줘요. 이거는 에이지20니스의 올데이 롱 메이크업 픽서인데 사실 오늘 저 지금 메이크업 오래 할 이유 전혀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희생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뿌리면 돼요. 약간 수분 미스트 같은 느낌? 여기 단계에서 한번 뿌려주거든요. 크림 발라주고 좀 고정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차피 위에 파운데이션 올라갈 거니까. 제가 기초 베이스를 떠나서 오늘 피부결 좀 차기 피부결 하고 싶다. 오늘 나 피부결 미인이고 싶다. 오늘 나 피부결이 진짜 장난 아니어야 된다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사용하는 베이스까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에이지20니스의 시그니처 에센스 커버 도넛 베이스 퍼플이고 사실 이거는 색깔이 많아요. 로즈도 있고 그린인가? 있어요. 근데 저는 퍼플을 사용해요. 왜냐면 얼굴이 칙칙하기 때문에.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플로레스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예요. 얘 진짜 피부결 이쁘게 해주고 얼굴에 윤광 샥 주면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쫙쫙쫙 잘 먹게 해주는 애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세미매트한 애들을 많이 써서 잘 사용하는 프라이머인데요. 이 두 개 제형이 되게 비슷해요. 요거는 에스티로더, 요거는 에이지20니스. 저는 이 두 개를 섞어서 해주면 좀 얼굴 톤 보정도 되면서 파운데이션도 좀 오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 결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섞었다고 이 양을 그대로 얼굴에 올려버리시면 그건 no. 그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살짝만 살짝 해서 피부에 한 겹 올리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붓 같은 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한 겹 올리시고 피부에 찹찹찹찹 여기 나비 존부터 좀 찹찹찹찹 이렇게 때리시면서 펴발라주세요. 보이세요? 피부결 좀 완전히 살아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때려가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좀 탄탄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파운데이션 붓으로 올리시고 물 먹는 스펀지 같은 거 그런 거 물 많이 꽉꽉 짜서 때리시면서 블렌딩 해주시면 좋거든요. 어떻게 해서 섞어 바르게 됐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제품들 섞어 바르고 섞어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막 파운데이션도 섞어 바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조합이라서
뭐 제가 뭐 계획적으로 섞게 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네 아무도 오해 안 하시겠지만 오해할 부분도 없고 이거 뭐 오해할 TMI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네. 어 왜 말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 때려요 때려. 고등학교 때 흑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막 때리세요. 반성과 후회하시면서 너 왜 그랬니? 내 자신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주세요. 때려 때려. 이제 쿠션을 사용해주는데 헉! 이거 제 인생템이거든요. 이거 똥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인생 쿠션까지 올려버리시면 그거는 마법의 베이스. 여기다 그냥 쿠션을 막 찍어 올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쿠션을 발라봤는데요. 짠. 어 잘했다. 오 잘했다. 나 진짜 왜 이렇게 잘했대? 뭐야 잘하네 제이미.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기초 베이스로 피부결 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얼굴 엄청 부어있네. 안녕.